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반길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날짜가 오늘부로예요. 일단 오늘부터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약간 갑자기 발표를 했네요. 결과를 좀 보면 사실은 조금은 아쉬워요.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 지금 시점에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하나씩 좀 읽어보면요. 현행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이 1에서 3%, 2주택 8%, 3주택부터 12%,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에서 3%, 2주택까지가 1에서 3%, 그리고 3주택은 8%, 4주택이나 법인은 12%였습니다. 근데 이제 8%의 구간이 4%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12%의 구간이 6%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8%의 구간이 다 4%로 줄어든 건 아니고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의 경우는 1에서 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2주택까지는 무조건 1에서 3%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일 때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일 때 6%,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일 때 4%,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주택하고 법인은 6%로 그렇게 좀 변경이 됐어요. 저는 사실은 전에도 한번 제가 쇼츠로 말씀드렸지만 이전 세율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절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1에서 3%로 적용을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중과를 하는 그런 법안이 나오게 됐네요. 계속 좀 읽어보면은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2주택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2주택까지는 1에서 3%이기 때문에 일반세율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주택부터는 그래도 너넨 좀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너네가 가진 사람들이더라도 그래도 조금 취득세는 덜 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나온 내용이 되겠네요. 오늘 발표한 날 12월 21일부터 적용을 받는 거고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잔금일이 오늘부터 이후라 그러면은 다 적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예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건 아닌데 내년 2월 초에 변하면 오늘 날짜로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주겠다. 그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취득세 때문에 세컨하우스나 이런 걸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나마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법인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셨죠. 근데 12%가 좀 부담이 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게 6%로 줄어들면 아무래도 법인에서 매입하는 것도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